분들, 이가 법사님들 오셔서 너무나 장엄하고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장 의식을 거행하는데, 참고적으로, 원장님께서 우리 스님네들 이하 법사님 모두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특별보다도 빈틈이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장 의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을 하고 원장 스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이수사변이요 사덕이균이라. 이수사변이란 말은 우리가 이치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근본의 이치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지만은 사를 통해서 이치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사를 통해서 사람 말이 보이는 현상경계. 그러니까 이치라는 건 사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근본은 복자의식을 여기에 갖춰진 이걸 통해서 아 불복자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적으로 보여놓으시고, 사들이 이름이라, 사라는 것은 이치를 얻어서 융통해진다. 그러니까 사라는 것이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와 사가 원륜무에 허다. 그래서 여기는 화엄사상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 화엄사상이 곁들여 있음과 동시에 마지막에는 이 황천복자라는 이 노란 고양이로 이 마지막으로 감사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동방은 청유리 색이에요. 남방은 청유리 색이에요. 서방에는 백유리 색이에요. 북방에는 흑유리 색이에요. 중방에는 황유리 색이에요. 중방 황하면은 되게 중국에서 황제들은 노란 그런 황폴을 입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불교 근본의 팔만 대장 중에 전부 축소하면 중도예요. 팔만 대장이요. 똘똘 붙이면 우리 중도 사상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까? 우리 깨달음 자체가 중도니까. 그럼 중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해서 중방방이기 때문에 노란 황초꽃자로 꽃자로 마지막으로 감싼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은 약 한 170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복장 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전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복장을 한다는 것은 오방신장이나 모든 도량신이 오모지어 만들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청와대 환자고 계십니까? 수천 명이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듯이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오방신장뿐만 아니라 팔모신장, 이 도량신, 문호신, 정중신 이렇게 이 신들의 오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중 법사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일주문이라고 하는데, 큰 전에 일주문이 계십니까? 그런 일주문에 여기는 저 모든 이 사찰 바깥에 있는 유주무주 구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해놓은 것은 정중신이라고 해서 이건 도량 한가운데 도량신을 전부 옹호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게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모시는 그 법당 앞에 모시는데, 이것은 문호신이라고 해서 문을 지켜주시는 신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것은 항상 금강신장이 이렇게 옹호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이제 복장 의식 책 보시면은 처음 벗게 됩니다. 삼매약이지는, 그 다음 화취지는이 끝난 다음에 삼매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산란스러운 마음을 딱 전 이런 전 온 법괴롭게 거신 다음에 산란스러운 마음을 완전히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잡귀들이나 그런 것을 모두 없애는 그 화취지는 이런 그대로 불화자, 모울취자, 불무더기 용광 것처럼 펄펄 끓을 때는 모든 것이 범접을 받듯이 확실히 한 다음에 신비한 대가를 하면서 바깥에는 생관삼부지라고 합니다. 일중은 정중신, 그 다음 문호신, 그리고 생관삼부를 염불로 하고 올라와서 들어와서 복장 의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 벗겨지는
108편을 일단 하고, 네, 나머지는 21권씩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처음 벗게 되는 자, 우리 법사님들 저 전부 나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동방 청유리 세계는 만오보석으로 동방 법인을 만들게 되어 있고, 남방에는 만이보석으로 황색이기 때문에 만이보석으로 만듭니다. 서방에는 서방 홍에서 산호 홍산으로서 보배경을 만들고, 북방에는 녹색 유리보배인데 유리보배경으로 북방에는 완전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중방에는 백색 수정보배경 수정으로서 이 보배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사리함을 보면은 녹색으로 된 유리병이 된 것이 다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오곡부터 넣는 방에 보겠습니다. 여기 향 하나 뽑아주시고, 동방 대매교호 남방 직이요 호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방 토요, 북방 녹두요, 중방 맞아요. 오복은 넣는 이유는 이 복장경에 보면 불사약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허가를 잠시 이렇게 만나보는 것이 오곡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천하없는 생명이. 그래서 불사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약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곡을 넣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예부터는 진언을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남서북 중 이렇게 했는데, 동방 청 하면은 우리 간장을, 간장, 우리 이제 간 있잖아요. 간장을 완성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남방, 적은 우리 심장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서방 대금은 폐장을 완성을 시켰고, 북방 영내는 신장, 우리 모든 신인들의 제일 밑에 신장을 완성을 시켰고, 북방의 중방에는 위장, 중방 황이기 때문에 위장을 상징을 해서 오장을 지금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중방에 오장이 위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음식은 위장에서부터 건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위장을 튼튼히 하면은 우리 오장이 자연적으로 튼튼해진다. 이 복장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자도 자신은 분은 안 돌아가시더라고. 안 자신이면 돌아가시지 자신은 분은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초 포즈는 올리겠습니다. 아초 포즈는 나초자호 Oh, my God.
13가지가 기다리고. 들어갑니다. 부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3가지를 5종류니까 65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13가지가 들어가니까 미리 차버리면 안 되니까 법으로 조금씩만 일단 넣어주시고 나중에 들차 부분은 수임자들이 해당되신 그것만 다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부탁드렸죠? 네. 자, 오버요. 동방 생금이 없고 남방 생금이 없고 서방 호박이 없고 북방 수쟁이요 중방 진주요 5가지 보석을 넣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제일로 변함이 없이 오래오래 지음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오고 이것만이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본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상징으로서 오고 5가지의 보석을 모십니다. 그럼 보상물질은 올리겠습니다. 드시고 나머지는 이 보석 안에다가 진주랑 남는 것은 몇 하나 드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하나 드세요.
집에 샤파에 빼던 동방 인삼이오고 남방 강초여고 서방 계심이오 북방 가자요 중방 부자요 다 열어놓으시고 오약을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친다 동시에 모든 신체의 모든 편까지도 다 나아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약을 모십니다. 불양 수고하십니다.
쓰면 안 되고, 예, 나중에, 아니, 그냥 합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가 대로 분별을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 다 넣은 다음에, 들찬 부분은 자기 거든 보여야 돼요. 섞어지면 안 돼요. 동방 목향이었고, 남방 절향이요, 서방 박향이요, 북방 침향이요, 중방 유향이요,
몸심을 쉬어요. 아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르는 것은 하늘에도 낫더라도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라도 낫더라도 잘못 박아지면 뜻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잘 보셔야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는 건 속담에 복잡한 부처님이라고 하잖아. 복잡한 부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무형문화재로 정해진 것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계자요. 동방 신화계자요. 남방 자계자요. 서방 백계자요. 서방 북방 만천계자요. 중방 황계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냉면봉을 지금 이제 겨자를 이제 넣는데, 겨자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넣는 동방은 실화계자라는 것인데, 이 실화계자는 이 시중에도 없고 약국에도 없어요. 어디서 채취하느냐? 댕댕이, 이거 있죠? 댕댕이. 줄기자로 올라가는 거. 댕댕이에서 열리는 열매를 가을에 채취를 해야 이것이 나와요. 꼭 벌레가 오물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 댕댕이 씨가. 그래서, 이게 또 톡수하러, 이 깨물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동방에는 이게 모시고, 여기는 무씨, 배추씨, 그 다음 황계자, 백계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염불을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다가 간방하면은 간방하면 팔방 아닙니까? 그렇죠? 팔방에다가 팔방하면은 평면이다 평면. 그런데 상방 하방까지 앞에는 식방입니다. 식방. 그래서 식방을 시방이라고 하잖아요. 시방. 그래서 공간을 공간. 공간을 상기하는 것이 오계자입니다. 그 공간은 시간과 공간인데 공간은 만들어져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이 겨자예요. 그러면 시간을 그럼 겨자로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이 경전에 보면은 여기에 맞으면은 겨자씨 이쪽은 배추씨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배추씨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사방 40리, 이르도 40리, 가로도 40리, 높이도 40리, 40리면 4, 4, 4, 16, 16km. 가로, 세로, 높이가 16km 되는 그 성 안에다가 이 조그마한 이 씨를 가득 담아 있다면 그 씨 해압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씨도 해야기가 없을 건데, 16kg 되는 그 성광 안에다가 배추 씨를 딱 했다면 그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정거천에 있는 선녀가, 정거천에 있는 선녀가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겨자 씨를 3년마다 하나씩 가져가.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로. 와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겨자씨가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일급이라고 하는 거야. 거부 개념이. 알으셨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백천만만 단조하고 뭐 어떻게 염불을 해야지 얼마나 된 시간을 아직도 모르면서 백천만만 해봤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급의 시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해서 항아사법, 이런 말이 나와요. 항아사법. 항아사법 말은, 원래 옛날에 중국말로 항아사라고 했을 뿐이지, 지금으로 하면 겐지스강이에요. 겐지스강은 기회가 말리에요, 말리. 거기에 모래는, 이 모든 지구상의 모래 중에 제일 가는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가 겐지스강의 모래예요. 그럼 말리에 있는 겐지스강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류부 거시기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 세월인데, 항아가의 모래수만큼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항아도 사서, 항아도 모래사자니까,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은 숫자의 겁니다. 이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이 인도에는 최고로 발전한 거예요. 지금에서도, 첨단 기술, 만드는 모든 숫자의 개념은 인도 사람은 못 알아요. 이게 부처님에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일시 대는 초 일시 백천 만억 초 경해 이렇게 나가서 벌써 13가지가 24가지 올라가서 제일 끝에는 해를 쏘는 숫자를 항아석 이렇게 항아석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도에서 부처님 남신 때에 오랜 세월을 표현한 숫자다 이렇게 알으시고 숫자 개념을 해서 이 시간 개념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 오계가 으케가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이 없이 책이 두 권 있는 걸 이쪽으로 나눠드려요. 책 없으면 이쪽으로 나눠드려요. 여유 없어? 됐어요. 이쪽 앞으로 나눠드려요. 주말에 하나씩 보셨, 앞자리에도 드려요. 그렇지. 그렇지. 스님들은 다 알으시니까, 그런 줄 알고, 보살님들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둘이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방여마 타가 대여마 조부여마 Oh,
중국의 우리 법사님들 중국의 사찰에 가보셨죠? 가보시면은 부처님이 계시면은 양쪽에 보단계라고 해서 쭉하게 그려진 것이 있어요. 양쪽에 그것이 정화 전에는 있었어요. 우리 절에서는 다 절마다. 그런데 정화라고 해서 이름이 정화라고 해서 막 고태가 아니 우리 한국 불교는 없는 것처럼 잡아냈는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원래 예, 보산계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보산계. 보산계의 역할을 한다.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없는 분은 큰 걸 올려주세요. 자, 오체번. 체번은 부처님께 올리는 보산계를 펴셨나 그렇습니다. 금강소보살님으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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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샘대가 있습니다. 샘대. 샘대로 마음대로 타악하시고 상징 큰 스님은 그거를 접어서, 선거를 접어가지고 쫙 조그만 이벤트를 더 넣어주십시오. 오셉사요. 자, 기도 스님 오셉사. 남방적색사요. 새 국방 녹색사요. 쭉 잡대. 중방 황색사요. 자, 이 오색사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는 들어가는 13가지 모든 물품 기가 오색사를 통해서 이 전체를 감사할 적에 이 복장을 전부 감싸한다는 뜻으로 오색사를 모십니다. 오색사 쓸 용도가 따로 있어요. 끝에를 이렇게 헐매치세요. 딱 헐매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뚱이가 째면서 잘 생기면 딱 그냥 고정되게끔 찜면 돼요. 안 빠진다. 자, 오색사주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정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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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명심하여 동방 청심하여 남방 적심하여 서방 백심하여 북방 흑심하여 동방 황심하여 오시하는 것이냐 동쪽에 들어가는 것은 봄에 피는 꽃이 동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남방적이기 때문에 여름에 피는 꽃이 남방색으로 들어가요. 서방에는 가을에 피는 꽃, 북방에는 겨울에 피는 꽃, 중방에는 그러면 뭐냐 44층 깊이 피는 꽃도 있어요. 오래오래 꽃이 피는 거. 그 중방에 들어가요. 그거 이 복장하는 거는 항상 꽃을 보면은 복장을 못 쓸 것부터 해놓는 거예요. 이게 항상 부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년을 항상 모으고 채집하고 댕댕이 씨도 산에 가면 채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시가 내려놓으시고 자, 오시에 올리겠습니다. 허고 Thank you.
때로 제가 다시 한 번만 적어주시고요. 오, 길상.